오늘 오전에 월성수사 관련해서 신현수 전 민정수석 통해서 청와대 압박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. 청와대로부터 압박을 직접적으로 받으셨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런 압력이 들어갔을까요? 여러분들께서 작년 그 가을부터 제가 사퇴할 때까지의 그 나온 언론 보도와 이런 기사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. 뭐 다 드러나 있는 것이고요. 그리고 여러 일들이 순차적으로 쭉 벌어지지 않았습니까? 그죠? 제가 뭐 오늘 지금 이런 상황에 무슨 뭐 제가 구체적으로 원래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버팀목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가 지금 세세하게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오늘 그 아침에 그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만은 제가 겪은 일 대부분 그건 다 맞는 얘기입니다. 아, 보도에 나온 내용이 사실인가요? 네, 저는 그렇게 제가 겪은 일에 대해서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건 뭐 대부분 맞는 얘기고 그리고 제가 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월성원전 그 사건 관련해서 감찰 징계 뭐 각종 소송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 왔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조심하십시오. 죄송합니다. 이거. 자유 법칙 꼭 지켜주세요. 윤석열 대통령.